가을 배추 심었어요. 가을 배추. 아, 이제 심을 때가 됐어요. 아, 참. 벌써 이제 저기서 추워진다는 얘기요. 한 달만 더 지나면은. 야, 진짜 금방이네. 오늘 비 온다 그랬어요, 아저씨. 뭐 어떻게 보면 안 올 것 같기도 한데. 그치. 그러면 이제 가을 농사도 이제 다 끝나셨네. 자,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가드레일을 고물상에서 사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짱구를 굴려가지고 또 이런데 나무를 이렇게 때려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로소 그 뻑하면 무너지는 그런 거를 더 이상 고생을 안 해도 되게 됐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, 여러분. 아셨죠? 그러니까 이 축대 때문에 여기가 경사가 이렇게 보시면은 집이 요게 이제 집에 들어오는 통로고 요거는 요 빨래 넣는 데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 주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 공간인데 하여튼 가드레일로 인해서 저는 더 이상 고생을 안 하게 됐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, 여러분들. 싸고 저 시공하기 좋고 와 이렇게 저 팔뚝 굵기 정도는 하여튼 뭐 그런 철근으로 막 때려 박아서 아 이게 뭐야 이 철근이 있었네. 오호 아이고 이거 좋은 아이고야. 아, 이거 꺼내서 활용을 해야지. 가드레일 같은 거 잘라낸 똥가리. 이거 다 씁니다, 여러분들. 자, 하여튼, 요걸 이렇게 만들면 시골에서는, 그 뭐, 예를 들어서 뭐, 갑바가 바람에 날아간다거나, 이러면 이게 필요가 있거든요, 이게. 고물상에 가서, 저는 고물상을 이렇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스타일인데, 의외로 이게 용도가 많습니다.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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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.
자, 시청자님들, 언덕 위에 바람이 얼마나 세고 시원한지. 시원한 건 좋은데 바람이 너무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날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런 쇠로 이렇게 눌러 놔야 돼요. 아, 이거 두 개를 얹어 놓으면 절대 안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 봐야 알겠지만 우리 집 언덕 위에 바람이 얼마나 세면은 여기 다 이렇게 눌러 놓지를 않으면은 이게 남아 나질 않아요. 막 날아가 가지고. 이렇게 해도 이게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괜찮겠나? 아이고. 이 의자도 날아가고.
언덕 위에 바람이 아주 보통 세게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시원하고 나쁘게 생각하면은 너무 바람이 세고. 집 뒤에는 저 여기는 보이면 무조건 해발이 천이 넘습니다. 여기는 요 뒤에 보이는 게 1300, 요 뒤에 앞에 보이는 건 1100. 저 앞에 보이는 산은 1400. 여기 우리 산나물밭 언덕 위에 여기는 해발 천. 요렇게 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고지대에 산다, 이거지, 고지대. 자, 우리 집을 결코 좋은 집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, 또 그래도 이렇게 여기도 전부 가드레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좀 편해졌다, 편한 백성이 됐다. 옛날에는 해마다 이거 말이지 촉대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, 자, 넘치는 자연수.